안경 가용사라. 뭐뭐뭐지. 마인부 등장으로 부터 15년 후 신전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는 손오공과 웅규. 왔다 저댄데. 신전을 개박살내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서야 나오는 손오공과 우부. 그때 신전을 몰래 올라온 오랜만에 등장한 피라우 일당. 아직까지도 드래곤볼을 노리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시가우노와 나니모 미가기다게 되와나이즈. 나토! 센다이노 지키우노 카미가 비꾸로 다이마오토 문리수를 이젠니 우미다시타모노라시노다. 선대의 신이 만들고 숨겨놓았던 원래의 드래곤볼과 다른 검은별 드래곤볼을 발견합니다. 수행을 끝낸 우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데오! 실룡! 그렇게 나타나는 실룡. 빨간색의 모습을 한 실룡입니다. 무시카시테 오메 비라그자네까? 별일 아니라는 듯 나타난 손오공. 선빵을 날려보지만 미사일로 되겠냐? 아이쓰냥 겁나 지비끄러덕이니와 捕まえられたのに. 어릴 때도 못 잡았쥬. 고댄파니 노시테 그샤그샤니 흔들게테 나오가스코 페나페나니시테 쇼지시다. 그냥 한 소리였는데 소원으로 인식한 신룡은 손오공을 꼬마로 만들어버립니다. 소원을 이루어준 뒤 흩어지는 드래곤볼. 여기까고 그 엄마가 못하는 시간다니 못하시니와 저는 그러이 호시로 드래곤볼 왔음에 후타타비 신룡이 내가 우시카 호호하나이. 일반 드래곤볼은 지구에만 흩어지지만 검은별 드래곤볼은 우주 전체로 흩어진다고 합니다. 초긍정 손오공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강도들이 나타나는데 9살이 된 팡이 등장합니다. 그때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던 손오공. 이이? こういうことは 아타시みたいな 오네사니 맡겨둬けばいいの. 서로를 못 알아보는 가족 상봉. 팡이 강도들을 처리합니다. 그때 나타난 무천도사. 오라, 송구쿠다. 이야이야, そんなこと 아니나. 집으로 돌아오지만 어려진 손오공 때문에 난리가 나버립니다. 고쿠! 고쿠야! 카이온사마카! 아노 드래곤볼와나 내가요 가게되から 1년 이내에 사가시다서나이토 쓰카타 호시 소노모노가 쇼메토시테 시마우자. 놀랍게도 1년 이내에 다시 찾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한편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트랭크스는 캡슐 콤퍼레이션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지겨운 잘생긴 사장님은 탈주해버립니다. 영혼의 파트너 손오천은 여자친구 사귀기에 바쁜 한량입니다. 도상, 僕も ふるさと をなくしたくありません. だから, 父さんと一緒に 行くつもりです. 철없는 아버지가 걱정되는 효자 손오반. 파파도 行くの? ならパンも파파と一緒に行きたい. 우주여행에 필요한 우주선을 만들어둔 부루마. それにしてもあんた 本当に懐かしい姿になっちゃったわね. 한편 탈주닌자를 붙잡은 베지터. 나んで俺たちが 行か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か? 行くの? ご飯兄さんじゃ. 最近 修行を 怠けてる お前らが 行くのが 一番いい. カカロットと 一緒に行きゃ いい 経験になるだろう. 수염까지 길러 히틀러가 된 베지터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주로 갈 준비를 마친 손오공과 오천크스. 여자친구와 통화하느라 늦어진 손오천. 우주선 안에는 이미 팡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시모시 이아빠꼬야 이카레르카모. 그렇게 손오공, 트랭크스, 팡이 떠나게 됩니다. 결국 체념하고 팡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때 우주선의 고장으로 근처 행성으로 불시착합니다. 거의 뭐 사기꾼의 행성으로 침륙해버린 501행들. 장사꾼들의 덤탱이부터 호텔 내부의 모든 사용료까지 돈에 미친 행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방랑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민들의 집을 떼가는 로봇들. 돈키아라는 왕이 돈을 밝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려는 찰나 드래곤 레이더를 떨어뜨리는데 웬 로봇이 레이더를 삼켜버립니다. 심지어 우주선까지 견인당합니다. 손오공이 순간이동을 써보지만 やはりそうか. 드래곤볼에 若返った 影響で 悟空さん 순간이동이 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だ. 우주선을 훔쳐간 건 돈키아 일행들이었습니다. 돈키아 궁전에 침입한 501행 걸려버려서 결국 싸우게 됩니다. 간부들이 나타나지만 에네르기파로 가볍게 받아냅니다. 마사카 사이야진. 우주선을 찾아오는데 성공하지만 대신 수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정면 승부를 하러 온 501행들. 야메로. 소이트라 소노테도노 무기데 타오세루 아이테데와 나이.
그때 등장한 돈키아의 강력한 경호원 레직. 한 방에 당해버린 트랭크스. 결국 손오공과 레직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치사한 레직. 오메 쓰에나! 오라 와쿠와쿠 시키다도! 기사마노 지트력과 손나모노데와 나이 하즈다. 소다로 사이야진!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는 손오공. 초사이어인 원일 뿐인데 개발링은 레직. 에네르기파로 끝내버립니다. 오메 시교시타라 모토 쓰요크 나즈! 오라모 시교시테 모토 쓰요크 나크라! 손토키야 모이케 야로나! 더 큰 힘을 숨기고 있으면서 상대방 배려해주는 손오공. 결국 돈키아의 항복을 받아내고 주민들을 노예계약에서 풀어줍니다. 고아사레타 그나갔다라 드래곤 레이더 하키다시나사이! 고아레드! 기르! 고아레드! 인성 드러나버리는 팡. 가와이소 무나니모 코이츠와 타다노 키카이잖아. 인공지능을 모った 마신와 인간과 동일한다. 타도에 가라다와 쓰메타이 킨속다때 나카니와 아타타카이 하토가 詰まっているのさ. 드래곤 레이더의 기능이 생긴 기르. 근처에 드래곤볼을 찾아 같이 떠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근처 행성에서 사성구를 발견합니다. 하필 떨어지는 대형 사과에 박혀버린 사성구. 그걸 또 하필 거인이 사과를 먹어버립니다.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는 거인. 사성구가 치아에 박혔던 것입니다. 보는 내가 아프네. 입속에서 손수 치아를 뽑아주는 오공 치과쌤. 그렇게 사성구를 얻게 됩니다. 드래곤볼을 찾아 다음 행성에 오게 됩니다. 육성구를 바로 발견하지만 이들에겐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염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괴물 즈은아마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량, 재물에 이어 자신의 신부까지 준비하라는 즈은아마. 그 신부가 바로 레드였습니다. 레드 대신 신부로 변장한 트랭크스. 즈은아마의 집에 따라가지만 가발이 벗겨져 정체를 들켜버립니다. 자, 돌리란스차! 결혼이와의 인도스즈니 다베르마즈. 하지만 즈은아마는 편견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트랭크스의 작전은 즈은아마를 취하게 해 지진을 일으키는 수염을 잘라내는 것. 한쪽을 자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즈은아마의 능력은 지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단지 지진이 언제 올지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때 마그마가 폭발하게 되는데 손오공이 에네르기파로 막아냅니다. 에네르기파로 발치도 하고 불도 끄고 만능이다 만능. 그렇게 마을을 구해줘 육성구도 얻어냅니다. 그때 육성구를 훔쳐가는 누군가.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뻔빠라, 고래가 드라곤볼을 파라까? 마지가이나이. 손나 스고이 모노니와 미엔빠라. 다가 손빠라. 무찌무찌사마와 고래를 나라츠 아츠메르토 스고이 코토가 오코르토. 그렇게 드래곤볼 도둑을 쫓아가는 손오공 일행. 도둑들이 온 곳은 웬 사이비 집단 같은 곳. 따라온 오공 일행들은 벌레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벌레들을 해치운 후 펼쳐지는 파라파라 댄스 타임. 알고 보니 춤을 따라 추게 만듭니다. 대체 뭐냐 이게. 벌레들까지 춤의 노예가 됩니다. 벌레들 덕에 멈춘 음악. 파라 형제들의 우주선을 조사하는 판과 기르. 이들이 설정해놓은 목적지로 둘만 출발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혹성 루도에 도착하게 된 판과 기르. 이들의 성에 몰래 들어온 팡은 육성구를 발견하지만 걸려버리고 맙니다. 루도의 공격을 받고 인형이 되어버린 팡. 그때 도착한 손오공과 트랭크스. 열받은 루도는 파라 형제도 인형으로 만들고 에너지로 흡수합니다. 사자를 데려와 보지만 바위 깔아뭉개기로 한 방에 처리. 사자가 터져버려서 모찌도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변신하는 모찌의 채찍. 대체 전개 뭐냐 이거. 모찌의 채찍이 모찌가 되어 나타납니다. 채찍질을 하지만 결국 염동력으로 공격하는 채찍맨. 대체 왜 벽돌이 막고 있는 거야? 크소! 고노 때도데 슈교시테 나갔다 까라까! 수행을 게을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동안 채찍으로 혼나고 있는 손오공. 결국 초사이온으로 변신합니다. 한편 신도들 앞에 모습을 보이는 진짜 교주. 루노는 신이 아닌 기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도들을 인형으로 만들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한편 싸움이 시작된 손오공과 모찌. 트랭크스가 구해줍니다. 드디어 부활하는 루도. 에네르기파를 써보지만 살짝 아파할 뿐이었습니다. 오히사시부리데고자이마스 도쿠타 미우사마. 모찌와 돌터키 교주에 이어 드디어 밝혀지는 진짜 보스. 드라곤볼가 스베테 소로에마 신도드야라가 알아와레테 마가 든 갤럭시 세이프노야모 카나에테 크레르토유와게다. 그의 목적은 신용의 소원으로 전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루도를 패기 시작하는 소모공과 트랭크스. 닥터 뮤는 에너지가 다 안 모인 상태에서 루도를 깨운 도터키를 인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판과 함께 루도에게 흡수됩니다. 파워업을 하게 된 루도. 하지만 흡수당한 사람들은 아직 루도의 안에 살아있었고 돌터키를 털어 루도의 약점을 알아냅니다. 루도노 무네노 아카이 사이보 으텟 무네노 아카이 사이보. 손오공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파라 형제들. 하지만 밖에와 안에서 동시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공격을 해 루도를 쓰러뜨립니다. 루도가 죽자 해방된 흡수된 사람들. 재빠르게 도망치는 돌터키. 그렇게 다음 드래곤볼을 찾으러 다른 행성에 도착한 501행들. 오자마자 전갈 같은 거에 습격당합니다. 다행히 잘 쫓아내는데 전갈의 공격에 고장난 우주선. 바다나노 드랑크스 난가 대주다오까 거거 아이카라 우주선의 나가대 아손데테요 하! 아마시 드랑크스노 야마손자네이고. 자신을 짐작 취급하는 어른들 때문에 팡은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때 전갈의 습격을 받는 팡, 더위에 지쳐 싸우지 못하는 팡을 기르가 구해줍니다. 그렇게 전갈도 처치하고 오성구도 찾아온 일당백 기르. 기르! 너만 해주면 고맙네! 반찬, 고메. 반찬의 기모지모 考えずに 5点と 交代させるなんて言って 지구に戻るって 話 取り消すよ. それじゃあ私 一緒にいてもいいの? 当たり前じゃないか! 俺たちはみんな仲間だから! 그렇게 다시 사이가 좋아진 501행들. 한편 본부에 도착한 돌터키. 리루도 장군이 돌터키를 죽여버립니다. 임무 완료이다시마시타 미우사마. 次の 명령을 오모시세쿠다사이. 고노모노타치노모테이루 드라곤볼을 우바이 소시테 이케도리니세요. 한편 기르는 자신이 만들어진 고향을 보며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 기르를 위해 잠시 별에 들러주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행성은 주민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르들이 있을 뿐. DB1649GT006RS요. 仲間になった奴らを油断させここまで連れ帰るとは見事な作戦だ. 알고보니 기르의 고향 기계옥성 M2별의 지배자는 리루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르가 안내해준 곳엔 뮤턴트들이 나타납니다. 팡을 구하려다 잡혀버린 오공과 트랭크스. 최만가스의 기절까지 해버립니다.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기르! 아따 소주하는 仲間だったの? 리루도에게 인정받아 명예훈장까지 받는 기르. 한편 이들의 잠재 능력을 알아본 닥터 뮤는 손오공과 트랭크스의 신체를 조사합니다. 전투파와 계속 불가능하다. 불가능. 한편 팡은 변장을 하여 숨어 들어옵니다. 그때 메가캐논 시그마의 한 놈과 싸우기 시작한 팡. 하지만 이들은 기르에게서 오공, 트랭크스, 팡의 행동 패턴을 전송받아 팡의 싸움 패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르의 배신에 실망한 팡의 각성 미트를 쓰러뜨립니다. 팡이 나가자 자력으로 탈출하는 손오공. 그렇게 손오공과 메가캐논 시그마의 싸움 시작. こんな奴らに 오라의 공격이 전혀 안타네なんて. 当たり前だ. 俺たちには 貴様の 戦闘 パターンが インプットされている. 메가캐논 시그마는 하나로 합체까지 합니다. 플라잉 모드로 스피드도 문제없으며 드릴까지 갖춘 메가캐논 시그마. 이제야 본격적으로 싸우는 손오공. 메가캐논 시그마를 해치워버립니다. 그때 등장한 닥터뷰의 최강 뮤턴트 리루도 장군. 하지만 팡한테 당해버립니다. 팡이 공격한 걸 대신 맞아준 트랭크스는 금속판이 되어버립니다. 어디론가 전송되어버린 트랭크스. 팡은 트랭크스를 걸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리루도의 대결. 리루도의 펀치 날리기, 손오공의 무한 기공포 날리기까지. 한편 금속판이 된 트랭크스는 이미 닥터뮤에게 전송되어버립니다. 놀랍게도 메가캐논 시그마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초사이언의 힘을 보여주는 손오공. 리루도도 메가캐논 시그마들을 흡수하여 하이퍼메가 리루도가 됩니다. 저런 거에 흥분하지마. 그렇게 2차전이 시작되고 M2행성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메탈 리루도가 됩니다. 몸도 액체 같고 행성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어서 싸우기가 까다롭습니다. 조금씩 공격이 먹히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시 돌아온 팡. 팡의 난입으로 팡과 손오공도 금속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들도 닥터뮤에게 전송됩니다. 엄청난 해체 작업을 할 것 같은 느낌. 그때 기르도 전송되어 옵니다. 닥터뮤를 공격하는 기르. 손오공도 위기에서 구해집니다. 와시와 오마이다치 M2의 소도슈나노다도 소레오 브라질
悟空、パン、トランクス、みんなギルの大切な友達。그렇게손오공과팡을구해주는기르하지만트랭크스는구해내지못합니다트랭크스를두고공방전을벌이지만소란으로인해깨져버린트랭크스의금속판하지만다른곳에서등장하는트랭크스기르의배신부터시작해서모든게트랭크스와기르의작전이었습니다그렇게닥터뷰의비밀방을찾아낸트랭크스거기엔실험체로보이는무언가가있었습니다잠들어있는듯한실험체의모습ベビーよ、すまぬ。完全体になる前の姿のお前を、このような汚らわしい者たちの目にさらしてしまうとは。ベイビーは、닥터뷰が만든일반적인ミュータントとは다른、ネオモシンミュータント였습니다。こいつが完全体にまで成長したら、おそらくパワーの面においては、この世にある全てのものを上回る存在となるでしょう。ギル에게이런얘기를들었던트랭크스는、ベイビーは연결된컴퓨터의파워를끊어버렸습니다。오라이펜코이츠도타타갓뜨미타같다전은하가위험하든말든 GT 에서도달라진거없는손오공의인성오네가이데스카라마진이나라나이데くださいよ Z 때나 GT 때나트랭크스가제일정상입니다그때눈을뜨는베이비결국부활해버리고맙니다사이야진소다베비사이야진다사이야진을고로세하지만베이비는합동공격에당해버립니다닥터뮤의다리로뭔가가흘러들어가고닥터뮤는결국도망쳐버립니다나니나베비다오마이니소요바레르노키크타비니돈나니하나와사나니에그리카했다가베이비는죽지않고닥터뮤의몸으로들어갔던것이었습니다그렇게닥터뮤를죽여버립니다사실베이비가자신의부활에너지를모으기위해닥터뮤를만들었고뮤턴트들의제조방법을닥터뮤에게프로그램했던것이었습니다다시드래곤볼을찾아떠나는일행들리루도가우주선을잡아버립니다결국합동에너지기파로도망치는데성공합니다알고보니그새리루도의몸에기생해있었던베이비 M2 행성에서무사히탈출한오공일행들은드래곤레이더에잡힌반응을확인합니다우주선안에서나타나는드래곤볼의반응그렇게일성구를찾아냅니다중력때문에파괴되기시작한우주선하지만우주선엔부상자이자생존자가존재했습니다우주선이폭발하기전에무사히탈출합니다그렇게부상자를살리기위해근처행성에착륙합니다갑자기폭발하는수순실재빠르게두사람을구해온손오공알고보니구해준소년의몸에는베이비가기생해있었습니다待っていろよサイヤ人ども貴様らのサイヤパワーを必ず奪い取ってやる의사한테까지기생해버리는베이비의사의몸에들어간베이비는병원내부를안내해주겠다며트랭크스를따로불러냅니다조난당한우주선부터모두다베이비의시나리오였습니다트랭크스를구해주는손오공중간중간살기를발산하는베이비때문에조금은눈치채고있었던오공일행들오라이치도타타갔던야츠도기와제테와슬낸다人に乗り移っていては手が出せないだからわざと隙を見せてお前が正体を表す瞬間を狙ってたのさ베이비답게상대가안됩니다최후의바라그레보는베이비트랭크스의상처를통해기생합니다트랭크스의몸이라공격하지못하는오공俺はトランクスだ그렇게트랭크스에게쫓겨나는베이비유사태양권같은걸사용하며도망칩니다그렇게사람들의틈에섞여행성을나갑니다다시드래곤볼을찾아떠나손오공은양이앞에서칠성구를찾아냅니다한편이곳은지구드래곤볼을찾아야될시간도4개월밖에남지않았습니다사탄시티의폭발과함께나타난수상한남자근처에선손오천이여자친구와데이트를하고있었습니다그때등장한영웅미스터사탄하지만너무나이를먹어버린영웅오마에사이야진가그때나타난사탄을구해줄오천여자친구를구하기위해싸우기시작합니다근처엔한패들이많이있었습니다역시성과는미스터사탄이챙겨갑니다또있었던한패그렇게베이비가지구에와있었던것이었습니다사이야진다나간지르소손고쿠타치도오나지키다상당히성장해서온베이비이와중에도잠깐떨어진거면서여친과통화하느라바쁜오천
그렇게 시작된 오천과 베이비의 싸움. 불안하게 상처가 나버린 오천. 에네르기파를 쏘는 오천. 베이비는 에네르기파 속으로 침투하여 손오천의 상처로 기생합니다. 力が 미치테. これが 사이야 파워. 도랑크스의 時は 실패했다가 ついに 手に 入れたぞ. 전보다 성장한 베이비는 이제 기생한 사람의 과거 기억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その中でも 最強の 사이야진과 베지타. 사돈 어른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한편 우주에선 삼성구를 찾은 501행들. 남은 드래곤볼은 단 한 개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천은 본의 아니게 부르자가 되어버립니다. 베지타의 야츠와 도코 이루? 하지만 상대는 교육열 높은 치치였습니다. 고텐! 도시테 소타다 쿠치 키쿠나? 베지타산다로? 베지타산! 고텐의 기억では 코이츠 파워와 나이노니 민나より 에라이요다. 혀또시타라 히메타 파워데모 못테 이루노카. 동방예의지국 문화에 적응 못하는 베이비. 베지타산은 도코다? 아직 끝나지 않은 존댓말 교육. 이마이 나이노요. 대환장 파티. 그때 돌아온 손오반. 그렇게 장소를 옮기는 형제들. 가사니 심파이사세타쿠나이카라 사키와 이와나갔다가 오마이 고텐잖아이나. 투사이언으로 변신 후 공격을 시작한 베이비. 오천의 육체가 다칠까봐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는 오반. 베이비는 길을 대방출시킵니다. 결국 투사이언으로 변신하는 손오반. 변신하자마자 베이비가 기생해버립니다. 그래다. 이 강력한 사이야 파워こそ 내가 求めていた 모노다. 기사마는 누구다! 지금 고한의 육체의 안에 기생사야즈! 데데고이!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던 피콜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대로 에네르기파에 당해버립니다. 베이비가 애타게 찾아다니던 베지터는 베지터와 부르마의 둘째 딸 브라와 쇼핑 중입니다. 드디어 베지터를 찾아낸 베이비. 다짜고짜 공격해버립니다. 선빵이 취미네. 상남자식으로 딸을 지키는 베지터. 그렇게 브라가 집으로 돌아가고. 사, 2人だけだ. 誰だ, 기사마? 고한じゃないな? 베지타. 기사마, 本当に この俺が 誰だか 忘れたのかい? 베이비는 사실 사이언에게 멸망한 치프린이었습니다. 그렇게 베이비와 베지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베지터도 진심으로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가 먼저 맞추나 기공포 대결. 사스가 베지타다. 고한의 위에 있대르. 그때 나타난 오천. 도우러 온 건 베이비였습니다. 2대1 싸움이 시작됩니다. 둘의 스피드로 베지터를 포위하자 길을 발산하여 탈출하려는 베지터. 베이비는 그때를 노려 베지터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俺は 君に 寄生するだけでなく 支配するんだ. 즉 君이 なるわけだよ. 作る人として. 베이비의 고향 플랜트 행성은 사이언의 습격을 받았었고 스프린들은 사이언들에게 멸망됩니다. 그 중심엔 베지터의 아버지 베지터 왕이 있었고 살아남은 치프린들은 과학력으로 기생생물을 만들었습니다. 기생생물에 치프린의 왕의 유전자를 투입하여 우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치프린 왕의 유전자가 들어간 기생생물이 베이비였으며 한번 기생했던 몸에는 자신의 알을 남겨두고 알이 부화해 뇌까지 다 다르면 자신의 의지대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의 목적은 그 알을 우주에 퍼뜨려 전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지타, 오마에모 고함모 고텐모 오레노 노레토 나르노다. 결국 마지막 의식까지 뺏겨버린 베지터. 501행들은 드디어 마지막 드래곤볼까지 찾아냅니다. 그렇게 지구로 돌아오는 501행들. 드래곤볼로 다시 손오공을 원래대로 되돌리자고 하지만 그럼 또 지구는 1년 뒤에 소멸해버리니 그냥 꼬마인 채로 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이미 베이비가 지구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여기서 무사한 건 알이 통하지 않은 미스터 부우와 부우의 몸속에 몸을 숨긴 미스터 사탄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트랭크스, 베이비 지터가 마중 나옵니다. 눈치 빠른 기르의 공격. 베이비는 기르를 망가뜨립니다. 트랭크스의 몸에 들어갔을 때 이미 알을 심어뒀던 베이비. 트랭크스도 집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손오공과 팡도 집으로 돌아오지만 상대 떠내주는 지치와 비데. 죽일 기세로 다가오는 오천과 오반. 기껏 밥 다 차려놨더만 집 부수는 형제들. 도도메오 사시테 아게르요, 팡. 자신의 딸까지 공격해버립니다. 구해주는 손오공. 팡은 충격으로 인해 기절해버립니다. 이제서야 의심하는 손오공. 그렇게 2대1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들들 교육 제대로 시켜주는 아버지. 어이,
やめろ悟空さん、悟空さん、ご飯もごてんもベビーというツフル人というやつに操られているだけなんだ。사건의원흉베이비도나타납니다。ベジータ、おめえまで。사탄과팡을데리고도망쳐주는부우。그렇게본의아닌오공과베지터의싸움이시작됩니다。하지만꼬마가된오공의공격은가벼웠습니다。트랭크스와브라까지나타나보지만。오베이된다로트랭크스、あのベビーが地球に現れたぞ。オラたちより地球に先回りして、みんなに大変なことをしちまったらしい。이미이상한짓에당해버린남매。俺は昨日までのトランクスじゃない。サイヤ人であることを恥として、今日からは栄光あるツフル人として、ベビー様のしもべになったんだ。거의사이비종교급세뇌입니다。결국초사이언3로변신하는손오공。초사이언3가되어도위협적이지않습니다。G 세븐슈퍼사이야진3의파워가못하낸다。만신창이로털리는손오공。거기에굳이굳이사이언들의힘을모아파워업까지하는베이비。베이비는슈퍼베이비1이됩니다。힘이다。俺は今最強の사이야진파워を身につけたのだ。이미승부가났지만괴롭히는베이비는地球上に満ちている我がしもべたちよ。ツフル人となった地球人たち、お前たちのサイヤ人に対する恨みの気をこの俺に送るのだ。地球인들의힘을모아슈퍼베이비2가되고원기옥마냥리벤지데스볼을만듭니다。사이어인을죽여기뻐하는베이비제프리낙살은베지터왕위에있는데하급전사출신손오공에게복수하는이상한상황。悟空の気がなくなっちゃった。悟空死んじゃったみたいだよ。그렇게지구의왕이된베이비는열심히모아온드래곤볼을사용합니다。이래요젤롱。그렇게나타난검은별드래곤볼의신용。베이비의소원은지프린들의고향플랜트행성을다시부활시키는것이었습니다。그렇게지프린제2의고향지플성을만듭니다。한편죽은줄알았던손오공은이상한사람을만납니다。자신과게임을해야살아나갈수있다고하며주사위게임을시작합니다。키비토신이손오공을구해냈지만리벤지데스볼의힘에의해2차원공간에떨어진것。치치의환상도보고마사지도하고개고생하고있는데주사위는상대방의아들이었고승부조작중이었습니다。속임수라고말하니무너지는공간。그렇게공간에서나오지만또다른2차원공간이었고키비토신의순간이동범위에들어오니키비토신이순간이동으로구해줍니다。그렇게개왕신계로도착합니다。한편베이비는지구인들을추려서지플성으로들어갑니다。변장을한부우도팡사탄을몸에지니고지플성에오는데성공합니다。팡의작전은설세약을사용해베이비의알을나오게하는방법。하지만엄마에게저지당합니다。자하얗고오마이모베비사마니타마고우에쓰게테모라이나사이。알이식을거절하자베이비의명령대로팡을죽이려는손오반。누군가가구해줍니다。그의정체는손오공의제자우부였습니다。베이비가알을심고다닐동안산속에틀어박혀수련을하고있었던우부。오공이죽었단얘기에흥분한우부는베이비와싸우기시작합니다。베이비가당한줄알고호의하는오반과오천크스。과한호의에열받은베이비는세명을공격합니다。상황을지켜보던15대이전의개왕신은한가지제안을합니다。오공의엉덩이를확인하더니悟空の眠っておる力を呼び出すことはできんのじゃ。손오공의꼬리를나게할생각인15대이전의개왕신벤츠로변신하는우주노구리결국꼬리를당겨내기로결정합니다。결국우부는베이비에게당해버립니다。팡이나서보지만한방컷일뿐또다시리벤지데스볼의힘을모으는베이비부우는팡과사탄을대피시킵니다。사탄오레노토모다치사탄모스키데모나ぜか우부미스테테이케나이즛토즛토토모다치사탄노코토오레와스레나이。그렇게우부에게돌아가는부우부우는그렇게리벤지데스볼을삼키고폭발해버립니다。부우와우부모토모토1つの体。俺とあなたは1つ。부우와우부もう一度1つになる。그렇게부우의자네들은우부에게로들어갑니다。ありがとう。俺はベビーを倒す。그렇게슈퍼우부가탄생합니다。그렇게다시베이비를찾아온우부
다시 시작된 2차전, 부의 기술들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나이! 민나! 아토데 닌겐니 모도시 할까라나! 인성이 바른데 바보도 아닌 마인부랄까? 한편 손오공은 드디어 꼬리를 뽑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키비토신의 순간이동으로 지플석에 도착하지만 자신의 기술로 초콜릿이 돼버린 우구이, 안 먹어도 될 텐데 굳이 먹어버리는 베이비. 손오공은 처음부터 초사연 3로 시작합니다. 꼬리가 있어도 딱히 강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난감이 되었을 뿐. 그때 쓰러진 채로 지구를 바라보는 오공. 민나토 이쇼노 오모이데가 이페 츠맞다 오라노 아소비바나노니 쾌하시요 마모레네난테. 지구를 보더니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달 대신 지구로 거대 원숭이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황금 거대 원숭이로. 마사카 아이츠 지구오츠키노 가와리니 시야갔다. 거대 원숭이의 난리에 정신 못 차리는 베이비. 하지만 손오공은 이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손오공.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팡은 가방 속에 있던 어린 시절 입던 도복을 보고 손오공에게 보여주지만 역시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도복 속에 있던 사진을 보는 손오공, 팡의 눈물에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초사 여인 4가 됩니다. 갑자기 존댓말 장착돼버리는 팡. 사탕, 팡을 탄온다제. 부르마와 부르츠파 연구를 하던 베이비를 찾아옵니다. 오마에 난카 지옥에 오치레바 이와 부르마. 야빠 오메에다케와 유르세네. 그렇게 시작된 둘의 3차전, 이제야 서로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베이비에게 좀 맞아주기 시작하더니 悪かったな. 俺も 驚いてんだ. 自分の 아마이노 強さによ. 또 다시 리벤지 데스볼을 사용하지만 타격일도 없이 멀쩡한 손오공. 지금까지의 빚을 제대로 갚아줍니다. 그때 지구에서 발생되는 부르츠파를 1000배로 증폭시켜 쏘는 부르마. 베이비도 황금 거대 원숭이가 됩니다. 베이비는 슈퍼 갤리포를 사용해 지구를 공격합니다. 다행히 없어지진 않은 지구. 열받은 손오공은 10배 에네르기파를 사용합니다. 베지터에게 미안해했지만 멀쩡한 베이비. 베이비는 지구를 인질 삼아 슈퍼 갤릭포를 사용합니다.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지만 10배 에네르기파의 데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기쳐 쓰러진 베이비와 손오공. 트랑크스타치오 후카츠사세르노자 초신수가 아르자로. 초신수란 독을 정화시킬 수 있는 성스러운 물입니다. 지구의 신전으로 초신수를 찾으러 온 키비토신. 하지만 덴데와 미스터 포포에게 걸려버립니다. 랜덤으로 초신수를 찾아내 베이비의 알을 정화시킵니다. 사실 그냥 패버려도 이겼을 텐데 신사적인 키비토신. 본격적으로 알정화 작업에 나섭니다. 한편 부르마는 기절한 베이비를 부르츠파로 강제 기상시킵니다. 요, 随分と 手間取ったじゃねえか. 마치 くたびれたぞ. 자기도 방금 일어났으면서 여유 부려봅니다. 하지만 진짜로 허세였고 손오공은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서보는 팡. 뭐 가만 できない. 한타みたいな 最低です. 공격을 퍼부어보지만 역시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팡을 죽이려는 베이비에게 에네르기파를 쏘겠다며 마지막 허세를 부려보는 손오공. 여행메이트 트랭크스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역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정신이 된 오반과 오천도 나타납니다. 이들의 작전은 베이비가 있던 것처럼 손오공에게 사이언 힘을 몰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도망 전문 최고의 기술 태양권. 하지만 파워업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복통을 느끼는 베이비. 원인은 초콜릿으로 먹혔던 우구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에너지를 보급받습니다. 결국 몸속에서 쫓겨난 우구. 그렇게 손오공은 풀파워 초사여인 4로 완벽히 부활합니다. 그래라 풀파워의 슈퍼 사이야진 4. 스고스기루. 뭐야? 도노크라이 스고스기루노카모 하카리카니루크라이 보크라토와 레벨가 치가우. 오메에타치노 오카게다. 아리가토나. 그렇게 손오공과 베이비의 4차전. 또 시작된 리벤지 데스볼. 손오공은 데스볼을 없애버립니다. 10배 에네르기파로 베이비를 쓰러뜨립니다. 무언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엉덩이에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몸이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베이비도 거대해져서 베지터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지터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도망친 베이비는 행성을 빠져나가는데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손오공은 에너지파로 태양으로 밀어버려 베이비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지구에 온 전사들은 초신술을 지구에 뿌려줍니다. 그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지구. 드래곤볼은 나이 지구니 지묘기다. 베이비가 모아온 드래곤볼을 써버려서 지구가 소멸될 위기입니다. 지구 소멸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 치플성의 사람들도 모두 회복시켰지만 돌아올 지구가 없었습니다. 흥, 가마왕, 무카이니 이코자나이카. 지구진 전인데나. 똑똑한 베지터는 치플성으로 지구인들을 옮기자고 합니다. 이기나니 아타시타치가 지구가 박화하츠루카라 니게마쇼 って 이따떼. 다레모 신지차 그레나이다로나. 이따! 하지만 이들에겐 지구의 영웅 미스터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게 키피토신의 순간이동과 손오공의 순간이동, 각종 우주선 등으로 치플성으로 이동합니다. 지구 폭발 직전 한 부부가 아들을 놓고 오는데 지구에 있던 피콜로가 구해줍니다. 순간이동을 하려하자 파워를 다 써 변신이 풀려버립니다. 자신의 힘을 나누어주는 피콜로. 꼬마의 몸으로 무사히 순간이동 완료. 하지만 피콜로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고에르카! 고한! 피콜로상! 俺は 지구와 운명을 동원이 쓴! 도우시던데스카! 피콜로상! 피콜로는 검은별 드래곤볼이 존재하는 한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자신의 죽음으로 검은별 드래곤볼을 소멸시킬 생각이었습니다. 라쿠나 고한! 온통히 強くなったな! 오마에노 카메하메하! 소토키다조! 겐키드나! 그렇게 지구와 함께 사라지는 피콜로. 피콜로! 피콜로! 피콜로다! 그 후 나메크별의 드래곤볼 포른가에게 소원을 빌어 지구를 부활시킵니다. 다행히 무사히 고쳐진 기르 오공부자도 기운을 차려봅니다. 한편 지옥에서 방황 중인 닥터 뮤. 待っておったぞ, 닥터 뮤. 닥터 뮤를 기다리고 있던 건 바로 닥터 게로였습니다. 와시노 겐큐니 도시테모 오누시노 즈노 즈후르진노 강학력가 호시이노. 지옥노 소코니 오치테모 마다 겐큐시데 오르토와 키에타 야츠다. 두 사람은 손오공에 대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지구에선 여유롭게 파티 중입니다. 트랭크스가 도착했지만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구멍이 뚫려있는 듯 했습니다. 뭔가 작은악기를 간직죠. 소리 아따리마이자. 대단한자, 누이 와게가 아노요도 고노요가 그쓰이때 심았다자요. 저승과 이승이 이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17호. 오레나 오마에, 오마에와 오레다, 오레다치가 히토츠니 아노. 그때 지옥에서 귓말이 날라옵니다. 소시테, 지옥노 문을 히라키, 아노요도 고노요를 히토츠니 쓰르니다. 뒷말을 날린 사람은 바로 닥터 게로와 닥터 뮤가 만든 17호였습니다. 17호들 때문에 구멍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지구는 대혼란 상태가 됩니다. 이승에 있던 원래 17호에게도 지옥의 힘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승과 저승이 연결돼 버립니다. 오누시노 마신 뮤 단토리론가 나케레바 こいつを 완성させる 것은 できなかっただろう. 다가 これで ついに わしの 長年の 夢だった 究極の 人造 人間が 完成するぞ. 원래 17호는 셀을 능가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닥터 게로를 증오하는 바람에 미완성 실패작으로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다가 この もう一体の 17号が 不完全だった やつを 完全体にする. 이승과 저승의 17호들끼리 하나가 되면 최고의 인조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정신을 차린 트랭크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갑자기 17호에게 습격을 받았었고 아니 인조인간들은 기가 없다며. 트랭크스가 17호를 모르다니. 역시 현재의 트랭크스는 편하게 살았습니다. 운전기사를 지켜주다가 당해버립니다. 오쿠니 伝えろ. 혹시 우리たちと 戦う 용기가 あるなら 1人で 지옥に 来いとな. 설상가상 죽었던 악당들까지 부활해 2승에서 판치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은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데이트 중 푸이푸이를 만난 손오천은 가볍게 쓰러뜨립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건 야콩. 야콩은 영혼의 단짝이 처치해줍니다. 그렇게 숨어있던 인조인간 19호까지 처리. 19호의 최후는 항상 머리만. 손오공에 이어 팡게까지 전멸되는 레드리본군. 애들한테만 털리는 레드리본군. 한편 지옥에 도착한 손오공. 하지만 닥터계로 뮤는 도망쳐버립니다. 손오공을 지옥에 가두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2승에 도착한 3명. 지옥문도 닫혀버렸습니다. 하나가 나くなっちゃった. 오지이짱, 뭐 못올때 고라れないの? 진나라도 고맙잖아. 시바라く見ないうちに 随分と 可愛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ね. 그때 나타난 반가운 악당들. 파워업したのは自分だけと思わん方がいい. 프리저가 공격해보지만 없어진 손오공. かつては宇宙最強と恐れられたフリーザがこのざまとは呆れたものだな. 자기들끼리도 욕하기 바쁜 프리저와 셀. 예전에 비해 너무 강해져버린 손오공은 이제 이런 여유까지 부려봅니다. 아이츠 완전히 아손데어. 흡사 오리지널 모습의 손오공 느낌. 셀의 에너지기파를 고작 가시 같은 걸로 반사시키고 자기 기술에 또 당해버리는 프리저까지. 제트 때의 오마주 제대로 해줍니다. 한편 다시 2승, 제베맨들이 난리칩니다. 우부가 처리해봅니다. 한편 팡을 노리는 리루도 장군. 손오반이 나타납니다. 다른 곳에선 자신의 트레이드 기술을 사용하는 래퍼. 破壊するだけの 노타린와 지옥에行っても 変わらんようだな. 나빠 消えろ. またこの俺に 殺されたくなかったらな. 꺼지라 해놓고 죽여버리는 베지터. 사실 제트 때도 그렇고 이유 없이 베지터에게 두 번이나 죽는 래퍼. 그때 베지터 앞에 나타난 닥터들. 이게 헬파이터 17호! 한편 리루도의 공격에 금속팔이 돼버린 손오반과 프리저와 셀의 신기술에 걸려버린 손오공은 지옥의 끝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레 아레, 久しぶりの 오客様じゃ. 웬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할머니에게 온갖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크리링 가족들. 2승의 17호가 나타납니다. 시바라크다나 18호. 이따이 どうしたってのさ. こんなこと あんたらしくないじゃないか. 18호 迎えに来た. 俺と一緒に来い. 18호를 꼬시기 시작하는 17호. 세뇌당하는 기능 같은 게 있나 봅니다. 이제 다메다! 이끄나 18호! 18호와 俺と同じ 도쿠터 게로사마니 改造された 人造人間なんだ. 난다って? 도쿠터 게로사마? 昔のお前は 도쿠터 게로니 사마なんか つけなかっただろう. 17호도 뭔가 세뇌 같은 걸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크리링을 공격하는 17호. 크리링! 시카리오씨! 크리링! 열받은 18호는 17호고 모법해버립니다. 그렇게 남매 대결이 시작되지만 17호에게 밀립니다. 지옥에선 프리저와 셀이 할머니와 손오공을 찾아왔습니다. 손오공은 프리저와 셀을 얼려버립니다. 심지어 부셔버리기까지. 한편 제트 한정 최강 손오반은 리루도에게 털리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마저 금속이 되어버리는데 동생들이 구해줍니다. 기르 덕분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손오반. 드디어 17호와 17호가 만나게 됩니다. 베지터를 도우러 온 전사들. 그렇게 17호들은 하나가 되어 슈퍼 17호가 됩니다. 베지터의 공격에도 타격이 없고 다른 애들의 공격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에네르기파를 쏘는 손오반. 에네르기파에도 멀쩡한 슈퍼 17호. 간단히 전사들을 제압합니다. 제대로 싸울 준비를 하는 전사들. 하지만 기술 두 방으로 바로 처리해버립니다. 17호의 강함을 본 손오공은 염라대왕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무언가 거대한 힘 때문에 2승으로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생각이 있으니 지옥으로 보내달라는 피콜로. 하지만 염라대왕은 거절합니다.
これは本当はとっても悪いピッコロ大魔王だったんだ。천국을입으로망친피콜로는지옥으로오는데성공합니다피콜로가생각한손오공을이승으로보낼방법은이승에있는덴데와힘을합치는것이었습니다よし덴데하지마르소타이밍을아와세로그렇게서로에게텔레파시같은힘을쏩니다하지만타이밍맞추기가쉽지않습니다타이밍을아와세니바티노가케고가한다けど나행동가츠당오야코동손오공은판과함께타이밍을맞췄었던방법을알려줍니다행동가츠당손오공의방법대로하니곧바로맞아버린타이밍구멍을여는데성공합니다그렇게2승에다시오게된손오공한편베지터를죽이려는슈퍼17호베지터를구하기위해닥터게로를인질로잡는판슈퍼17호우트나베지딸고공격과요새하지만슈퍼17호는닥터게로를공격하려고합니다오로카모노메슈퍼17호를만들던와시의명령だけを聞くように改良したのに気づかなかったか알고보니닥터게로를배신했었던닥터뮤またおわしを裏切るのか이렇게보니진짜불쌍한닥터게로의삶그렇게닥터게로는죽고맙니다다행히공격을피해간팡아카야로이카넘버원은그노오레사마다이노지구를守るのに아카로트なんか及びじゃねえ이노베지타사마사에いれば十分なんだ라고말하지만손오공에게구해집니다그렇게슈퍼17호와손오공의싸움이시작됩니다다른애들은발렸는데손오공의공격은먹힙니다기사마노와자스베테미키타는회크였습니다뒤지게맞는손오공에네르기파를사용해보지만슈퍼17호의에너지가될뿐이었습니다슈퍼17호는19호20호와마찬가지로파워업스형기능이장착되었습니다결국초사이언4로변신합니다나니무가사마오도로크노노무리와네俺はスーパーサイヤ人4の孫悟空だ계속공격을맞으며파워업중인슈퍼17호10배에너지파를사용해보지만그것까지쓸버립니다やっぱそうかこいつ俺のカメハメハのエネルギーを吸い取ったんだ공격한천벌해놓고이제야눈치챕니다반격을시작한슈퍼17호이상황을어떻게넘어갈지고민하는손오공에게생각할시간도주지않습니다마무리를준비하는슈퍼17호내했지만これじゃ本当にあの余裕気だな。ほら、天国がいいな。地獄は食い物まじいからよ。하지만17호의공격을피하고반격을해봅니다손오공은잡곡성공격을해봅니다그렇게힘을다써버린손오공하지만슈퍼17호는살아있었습니다다시마지막공격을준비하는데그때나타난죽지않은18호안타よくもクリリンをクリリンを殺したね알고보니2승의17호는18호의잡폭장치가없어진걸모르고잡폭장치가터질까봐급소를피해공격했던것이었습니다잡폭장치가있는척협박하는18호だったらなぜ撃たないのだ言い訳ばかりの情けない奴め俺は情けない奴でも臆病者でもない결국닥터뮤도죽여버립니다그때슈퍼17호에게무한정기공포를날리는18호クリリンの敵必ず取ってやるそんなこと言ったっておめえが無理だ言わせろ계속에너지를흡수하고있는슈퍼17호손오공은슈퍼17호가저자세로만기를흡수할수있다는걸눈치챕니다言わせろ撃て撃って撃って撃ちまくれ그렇게기복포사이로들어가오랜만에용권을날립니다그리고에네르기파세방을연속으로날리고슈퍼17호를쓰러뜨립니다아이씨本当は知ってたんじゃねえのか?おめえの体の中にはもう爆弾なんてねってことをさ。どうしてだい?確かにあいつは私の急所を外したんだ。完全に操られちまってるようでもよ。やっぱ双子のおめえに本気は出せなかったんじゃねえかな。だから最後まで撃たなかった。이후젊은시절한싸움했던치치와비데리도와주러오지만한발늦게도착했습니다이후크리린과죽은사람들을살리기위해원래의드래곤볼을모으기시작하지만드래곤볼에금이가있습니다드래곤볼에희비가入ってるなんてこんなこと初めてだわなんか不吉な予感がするだな하지만일단신룡을불러보기로합니다이데온신룡그때평소와다른사악한기를가진신룡이나타납니다만다랴아레모신룡나노
お前らよく呼び出してくれたな。어딘가 경박해 보이는 신룡. 담배까지 태워버립니다. 고구! 소래와 세조 나누자 나서! 항상 손오공을 관찰하고 있는 개왕님. 그렇게 사항룡은 드래곤볼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더니 7마리로 나뉘어 사라집니다. 사항룡이 사라진 뒤 오로라가 뜨는데 수계기가 지켜 오지마타 미테다나. 에, 돈데모나이 자크나키데스요, 고려와. 그때 개왕님은 물론 15대 이전의 개왕신에게까지 귓말이 옵니다. 원인은 드래곤볼을 많이 사용해서이며 가만히 냅두면 우주까지 멸망한다고 합니다. 드래곤볼로 소원을 이룰 때마다 드래곤볼 속에 있는 플러스 에너지는 사라지고 사악한 마이너스 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100년의 텀을 두고 사용했어야 했는데 30년 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해버렸던 것. 이くら 드래곤볼とはいえ その限界を超えて溜まってしまった마이너스의 에너지에 耐えら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 포포, 소리를 聞いたことある. 갑자기 나타난 덴데와 미스터 포포. 포포는 먼 옛날 다른 별의 사항룡이 나타났는데 얼마 안가 그 별과 주위 은하가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넌 다 알고 있었던 거네. 부르마의 탓이니 덴데의 탓이니 손오공의 탓이니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기 바쁩니다. 결국 사항룡을 쓰러뜨리고 드래곤볼을 찾겠다는 손오공. 한편 7마리로 분리된 사항룡들은 지구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각자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판과 함께 사항룡을 찾으러 온 손오공. 그곳엔 본체를 드러낸 이성장군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선빵을 때리는 팡. 상당히 약해 보이는 사항룡. 보라, 엄마 야수자 와쿠와쿠 시네나. 팡에게도 지는 이성장군. 밀리기 시작하니 몸집을 늘려봅니다. 팡! 기어스케라! 헨신수터! 헨신수는 메이커라와 신지란네 그래! 돈데모네 쯔요사인 날 야수가 인다! 맘마도 담아사레르 토크로다타와. 자크리오토모 아로우모노가 こんなに 弱いわけ ないもんね. 손난 노력 나이.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패기 시작하는 팡. 드디어 반격을 시작합니다. 알고보니 마이너스 에너지로 호수의 물을 동물로 만들어서 주변에 도관계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가 強くなったんじゃなくて. 오마에라가勝手に弱くなっていたってわけ. 이성장군은 손오공의 어린 시절 우파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드래곤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한 마이너스 에너지에서 탄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라가 안토기 드래곤볼을 쓰였다 세대 오메이 미테노가 우마레치맞다 준카? 나름 필살기를 써보는 이성장군. 결국 모두 더러운 동물에 빠지고 맙니다. 오염되지 않는 물로 끌어주는 길을. 근데 물속에서 어떻게 대화하는 거냐? 깨끗한 샘물의 물을 터뜨려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렇게 합동 에너지 파에 당해버리는 이성장군. 이성장군을 죽여버리니 원래의 드래곤볼로 돌아옵니다. 주변의 자연마저 모두 복구됩니다. 드래곤레이더를 사용해 도시로 오는데 이상한 젤리가 도시를 점령합니다. 마을의 전기를 흡수하고 있는 거라고 알려주는 주민 일리. 젤리의 원흉인 오성장군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크기가 애완동물 수준. 그렇게 젤리에 뒤덮여 전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마을에 흩어진 부분들을 흡수하니 크기가 커져버립니다. 오성장군은 베지터와 네퍼가 지구에 쳐들어왔을 때 손오공을 살리기 위해 썼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살 때문에 공격이 안 통합니다. 결국 변신하는 손오공. 드래곤 산다! 멀쩡한 손오공. 10배 내리기 팔을 써보지만 몸이 말랑이 튕겨내버립니다. 지분노 키미와다데 야라레타 오라 깡꼬아이나. 꼴사납긴 하네. 전기를 흡수해 더 커지는 오성장군. 오성장군에 잡힌 손오공과 팡. 하지만 마침 비가 내립니다. 비 때문에 크기 조절을 못해 혼자 터져버립니다. 는 회크였습니다. 결국 에네르기파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오성구도 정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사항룡을 찾으러 다음 마을로 왔는데 해산물대가 쏟아집니다. 오토에미님이라고 불리는 자가 하늘에서 물고기를 선물해준다고 믿는 마을 사람들. 그렇기에 마을의 어부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남겨진 생선들은 썩어가는 상황. 그때 오토이맨님이 나타납니다. 오토이맨의 정체는 바로 육성장군이었습니다. 오메모라가지가 드래곤볼을 쓰였다 세대 우마레탄더라? 소자, 이츠 쓰였다 토킨다.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육성장군. 육성장군은 오룡이 소녀의 팬티를 달라고 소원을 빌었을 때 태어난 거였습니다. 선빵을 날리는 육성장군. 팬티 소원으로 태어난 것치곤 강했습니다. 그녀의 기술은 바람 공격.
어깨 찢어지는 손오공. 그녀의 맨 얼굴은 사실 일반 사항용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팡이 에네르기파를 쏩니다. 손오공의 에네르기파까지 합세하고 유성장군도 쓰러뜨립니다. 콘도, 수란의 飛び方 教えてよ. 파우즈야마니 키나요. 이츠데모 教えてあげる. 마을의 꼬마와 썸이 생겨버린 팡. 드래곤볼 세계에선 무공술로 썸을 타나봅니다. 그렇게 다음 사항용을 찾으러 갑니다. 땅속에서 웬 두더지가 나타납니다. 두더지의 정체는 바로 칠성장군. 다 지신동! 너카라데모 이카라 가카트코이! 전투에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칠성장군. 칠성장군의 목적은 지진으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야! 지신동! 오메노 카장 네베소! 싸울 맘이 없자 도발하는 손오공. 칠성장군의 엄마는 예일려나? 도시까지 땅을 파버린 칠성장군. 손오공과 팡은 사람들 구하기 바쁩니다. 야, 요크만 못하더라니 시그레 잣달라. 드디어 싸울 마음이 생긴 칠성장군. 하지만 손오공의 상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안타와 이츠노 드래곤볼의 오네가이를 오마레타노? 칠성장군은 마인베지터가 죽인 천하제일 무술대의 사람들을 살해날 때 빈 손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당해버린 칠성장군. 그렇게 칠성구를 뱉어내지만 페이크였고 팡이 칠성구 안으로 빨려들어갑니다. 그렇게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칠성장군. 손오공과 칠성장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칠성구에 빨려들어간 팡은 칠성장군의 몸에 흡수되어 있었습니다. 팡을 흡수하여 에네르기파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공격 못하는 오공 때문에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 결국 초사이언4로 변신합니다. 분노의 발차기. 팡을 잃을 각오로 10배 에네르기파를 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살아있는 칠성장군. 손고크! 오마에와 야하리 반노고도가 기니나떼 무의식이니 전력을 다세즈니 이르 10倍どころか 5倍も 出て 나갔다ぜ. 칠성장군의 에네르기파에 당해버리고 마지막으로 팡을 보여줍니다. 유단시타나 오레와 콘토키오 맞테탄다. 그렇게 칠성장군 몸에서 팡을 꺼냅니다. 팡의 에너지가 사라지자 진짜 원래의 모습이 됩니다. 진정한 참교육을 해줍니다. 그렇게 칠성장군을 죽이고 칠성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다음 사항용은 태양이 강력한 마을에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사항용. 사스가다나 손고쿠. 와타시와 수신로 오마에토 타타카에르 토키오 맞테이타. 케세! 소레 오란다! 오라노 니차노 카타미다조! 사성구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손오공. 팡의 선빵을 가볍게 반격합니다. 학습 좀 해라 팡아. 사성장군은 피콜로 대마왕이 영원한 젊음을 얻었을 때 태어난 사항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사성장군의 싸움. 나는 일순간에 몸을 태양의 표면 온도와 같이 약 6000도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항용과는 다른 수준의 경험. 갑자기 로봇의 사랑? 그때 누군가의 공격을 받는 기르. 사성장군과 똑같이 생긴 놈이 나타납니다. 한편 태양의 온도를 두르고 있는 놈에게 태양권을 사용합니다. 오메호도는 야츠가 태양권에 야라레루 와키야네. 이 가겐데 마지데 얀네카. 이제야 본 모습으로 변신하는 사성장군. 손오공도 변신해줍니다. 소레가 우와사니 기타 슈퍼 사이야진 4카. 아, 슈퍼 사이야진 4니 났다 오레냐. 6000도의 태양도 대스타 다메이지냐 났네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어떻게 하는 거지? 지구가 난리가 나고 있는 바람에 베지터는 자신도 싸우러 가겠다고 합니다. 맞대! 아나타, 가테르노? 난다도?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부르마. 하지만 부르마에겐 베이비를 파업시켰던 부르치파를 이용하여 베지터를 파업시켜줄 생각이었습니다. 나르노요 안타모 슈퍼 사이야진 4니. 한편 그렇게 시작된 이들의 2차전. 정신없는 공중전 싸움. 신박한 방법으로 에네르기파를 막습니다. 거울을 이용해 사성장군의 뒤를 잡는 데 성공하지만 오레노 마케다. 사, 고로세. 하지만 손오공은 팡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사성장군을 한번 살려주기로 합니다. 오레와 온나 고도모와 고로삼. 여자는 물론 애까지 패는 베지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 이들의 전투에 끼어드는 누군가. 기르를 쓰러뜨렸던 놈이 나타납니다. 그의 정체는 사성장군의 형 삼성장군이었습니다. 아나타노 아츠메타 드래곤볼을 返していただきましたよ. 드래곤볼이 들어있는 팡의 가방을 뺏은 삼성장군. 다행히 아직 팡은 살아있었습니다. 1타 2피로 공격해버립니다.
팔도 얼어버리고 계속 털리는 손오공. 오메노 아이티난가 아시다게든 죽는다. 상대비이한 손오공, 진짜 발로만 싸웁니다. 하지만 발까지 얼어버리고 몸 전체가 다 얼게된 손오공. 삼성장군은 사성장군에게 막타를 양보하지만 비겁하게 이기고 싶지 않다는 사성장군, 바로 동생 교육 들어갑니다. 결국 손오공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하는데 오히려 얼음을 녹이게 됩니다. 결국 마을을 다 얼려버린 삼성장군, 거기에 팡을인질 삼아 공격합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하는 손오공. 오메노 마케다 산신롱. 야데스 야다 다스케테 그레. 삼성국까지 넘겨주려는 삼성장군, 하지만 역시 페이크였습니다. 방심하다 눈을 다쳐버린 손오공. 이해나쿠타떼요 오메노 희쿄나키와 빈빈 간지텐다세. 그렇게 용건으로 삼성장군을 처치합니다. 술이다. 그래도 하야쿠 메오 나오세. 오마에토노 쇼부. 그래마데 오아즈케다. 마타 오메니 가리가 되기스마타나. 야파리 오레와 아마이. 그때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는 사성장군. 오레와 모테노. 그의 정체는 바로 일성장군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손오공을 지켜주는 사성장군. 손고쿠 오마에도 괴짝을 스케다 갔다. 그렇게 사성장군도 죽어버립니다. 일성장군과의 싸움도 바로 시작됩니다. 10배 내리기파를 써보지만 멀쩡한 일성장군. 이모노가 오마에노 사이코노 와다나라 제타이니 오레니와 카텐. 그렇게 털릴 대로 털려버린 손오공. 随分 と 乱暴な 助け方を してくれるな. 우브 すいません. とっさのことでしたので 飛び出してたら ウーブに 吹っ飛ばされる ところだったよ. お父さん 遅くなって すいません. 손오공과 팡을 구하러 온 동료들, 이들의 작전은 자신들이 싸워 방해하는 것보다 손오공에게 힘을 주는 작전이었습니다. お前たち何を寝言を言っているんだ. そいつに本当に地球が救える力があると思っているのか. 父さんは この世で一番, いや全宇宙で一番強いんだ. 제트 시절 죽은 손오공이 손오반에게 해줬던 말, 이제 반대로 말해주는 손오반. 난카. 그렇게 사이어인 힘을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絶対やつに勝ってください地球を救ってください. 하지만 일성장군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손오반에게 치명타를 먹이고 한방에 날린 줄 알았으나 순간이동으로 구해준 손오공. 내가 말이야 모토 파워 이레테 크레. 우부의 시간 끌기로 초풀 파워 초사인 포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여유롭게 일성장군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까지 해버립니다. 드디어 10배 에네르기파가 먹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드래곤볼을 먹기 시작하는 일성장군. 미요, 고래가 스베테노 자크류노 초텐니 타츠 오레사마노 신노 스가타. 그렇게 초일성장군이 되었습니다. 손오공이 공격해보지만 사성장군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항경들의 기술까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네르기파로 정신없게 만들고 바로 용건을 날려봅니다. 하지만 오성장군의 능력으로 바로 재생해버립니다. 그렇게 모두를 쓸어버립니다. 가만히 있던 미스터 사탄마저. 열쇠에 몰린 손오공은 일성장군을 잡고 자폭을 시도합니다. 카로토 에보케르나. 그때 드디어 베지터가 등장합니다. 초브르츠파 발생장치와 함께 나타난 부루마. 그렇게 거대 원숭이가 되고 황금 거대 원숭이로 변하더니 초사이어 히포가 됩니다. 마타세다나. 에, かっこいいじゃん 베지타. 손쿤より かっこいいわよ. そんなことねえだ. 오라노 고쿠산의方が かっこいいだ. 아줌마들의 남편 자랑. 신난 남편들. 카카로토. 기사마모 와카테이루 하즈다. 코노마마자 카테르 미코미가 짓토모 나이. 토코도다. 오노 오라타치가 야루 켜네. 퓨전 쓰르조 카카로토. 퓨전 시테 야루 떼 잇뜨른다. 자존심 강한 베지터가 퓨전을 하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퓨전할 시간을 벌어주는 아들들. 나니가 오카시. 이야 오카신자네. 으레신다. 퓨전 시대때요 오메노 쿠치카라 키케타노가요. 사이코다세 베지타 퓨전.
誰だ貴様。俺か。俺は孫悟空でもベジータでもない。俺は貴様を倒す者だ。그렇게출사여인4오지터가됩니다보이지도않는공격으로압도하는오지터초일성장군이반격을해보지만이야기다기다승의기모지요같다제분신을만들어죽이는척하고능욕해버립니다마이너스에너지파워볼을날리는초일성장군하지만그것마저오지터에게통하지않습니다그리고는빅뱅에너지파를쏘아버립니다그렇게다른드래곤볼이다시분리되지만일성장군은살아있었습니다마무리를하려고하는순간퓨전이풀려버립니다퓨전되기는시간와30분전아갔다노가そうか기토슈퍼사이야진4도시で퓨전するとパワーを余計に食う分時間が短いんだ일성장군은다시드래곤볼을모으기시작합니다그와중에사성군은지켜내는손오공뭐이렇게쓰려이전가퓨전하지만또퓨전을하기엔창피한베지타였습니다사성군을뺏기기전에먹어버리는손오공기사마트와야테라는이대일로뜨니개털리기시작합니다퓨전도못하게막는일성장군俺は破滅の戦士だ。この体にみなぎるマイナスパワーでお前たちを葬り、地球を破壊し、そして全銀河を滅亡させてやる。퓨전을하기위해잔상권을사용하는손오공과베지터퓨전에성공하는줄알았으나そうか、ベジータ。おめえ最後、指まっすぐに伸ばさなかっただろう。貴様、俺のポーズが間違っていたというのか。지들끼리떠넘기기바쁜오지터어차피안될것같으니다시한번퓨전할기회를주는일성장군제대로각잡고퓨전을해보지만손오공은변신이풀려버립니다퓨전에만신경쓰다가일성장군의공격을너무많이받아버린오지터그때갑자기사성구가이마에튀어나옵니다카카로토기사만마사카자크류니나른자나이다로나상당히무신경한손오공일성장군이마무리를하려는데사성구에서사성장군이나옵니다고쿠와타시가타오스이유는단지저거였습니다사성장군에게도털리는베지터심지어스피드도못이겨냅니다결국쓰러지는베지터그렇게손오공과격투가시작되는데너야로너의つもりだ舐めやがって아이들全然本気じゃない그러더니갑자기합동공격을하는사성장군과손오공사성장군은손오공의몸속에서플러스에너지로정화된것이었습니다최후의기술을사용하는사성장군일성장군을해치운것처럼보였지만오히려일성장군에게흡수당해버립니다그렇게다시초일성장군이되어버립니다설상가상베지터의변신도풀려버리고초브루츠파발생장치도고장났습니다베지터오메이치지브루츠카비네토슈퍼사이야진후원이나래는가이와중에순진하게한방매기는손오공그렇게또다시털리게됩니다마이너스에너지볼을사용하는초일성장군고쿠사도사손오공이막아내보지만엄청난구멍이생겨버립니다그렇게지구는대재난이일어납니다오와리다오레타치노마케다베지토사오마에타치와이키로부르마노우츄센데코노호시오다시츠시테이키로이키테이키노비테이츠카카나라즈야츠오타오세오마에라가카카로토노카타키오우츈다그렇게죽음을각오한베지터와도망치는전사들팡은트랭크스를쫓아가보려하지만팡오바아짱도마마오타노무우브민나오타노무오마이노가족모나야르가이민나손고쿠노무스코난다카라나그렇게베지터로돌아온트랭크스와오반오천하지만떼거지로덤벼도상대가되지않습니다 ついに行かれちまったか何を言ってやがる貴様の負けだ죽은줄알았던손오공은원기옥을모으고있었습니다まだまだ死ねねえなおめえをやっつけるまではな그렇게지구의원기를받으며마이너스에너지가사라져갑니다こいつはな地球人みんなの命令だめちゃくちゃにぶっ壊された地球の叫びだ방해를하기시작한초일성장군그때개왕님에게귓말을날리는손오공お前わかってるなやっぱりとどめはわしが教えた元気玉じゃろ俺っぽっちじゃダメなんだ今度は宇宙中から元気を集めんだ頼む海王様オラの声を宇宙中へ流してくれ
우주 전체 확성기는 스케일이 너무 커서 동서남 계왕들의 힘을 빌립니다. 유튜너민다! 원하는 땡기오 왕에게 그래! 그렇게 나메크 성인들, 파라 형제들, 우주에서 만났던 사람들까지 손오공의 기에 다시 돌아온 일행들. 그렇게 초일성 장군은 죽고 맙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난 신룡. 심지어 하늘도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신룡은 사항룡이 나타난 것과 죽은 자들이 되살아났던 일들도 모두 드래곤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예라 오마에다지와 드래곤볼은 오치가라니 타요이승이다이오다. 고레이저 오마에다지니 드래곤볼을 오츠가와세르 와게니와 이카나이. 신룡은 드래곤볼과 함께 모습을 감추겠다고 합니다. 걔도 살고니 히토츠다케 오라는 내게 기이테쿤네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뽕 뽑는 손오공. 손오공은 지구인들을 되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나 첫째 피크루. 갑자기 신룡과 어디론가 떠난다는 손오공. 카카로토 기사마 오나 우지다.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겪을 때마다 황당한 가족들. 아래から どれくらい 経ったのかしら? 長い 付き合いよね. 그렇게 야무치를 지나 천진반 차오주로 지납니다. 난 신랑. 오늘 저도 요리미치 시대도고 한다けど 이까? 그렇게 들린 곳은 바로 거북하우스. 久しぶりだな, 그리린. それに 亀仙人の 지참모. 고시てると 昔に 戻った みたいだな. 思い出すな, 고쿠. 俺たち一緒に修行したんだよな。お前はすっかり子供の時みたいだしよ。無天老師様も昔と変わんね。なんか俺だけ年取ってよ。 그렇게 오랜만에 데려내려 보는 거북선인의 제자들. 昔のまんまだ。 진짜 変わってねえぞ, 크리린. 크리린의 길을 살려주고 사라져버린 손오공. 오크요, 센론이 伝えてくれ. 드래곤볼을 ありがとうとな. 한편 지옥에서 기강을 잡고 있는 피콜로. 손오공이 지옥에 나타납니다. 이가라 악수다. 오메냐 세완 나리파나시데사 다리 개세나쿠테 고멘나 피콜로 오메노코타 이쇼 와스레네요. 또 사라져버린 손오공. 한편 손오공의 도복을 발견한 팡. 소이츠와 다이진이 토테오게. 역시 할 말만 하고 떠나는 베지타. 그렇게 손오공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드래곤볼들. 신룡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 천하제일 무술대회. 이름부터 얼굴까지 똑같이 생겼으며 손오공의 도복까지 입고 있는 손오공은 옛날 천하제일 무술대회의 전설이 된 진짜 손오공과 또 다른 전설 미스터 사탄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였습니다. 즉 팡의 곤손자였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버린 팡. 상대방으로 등장한 베지터 판박이. あなたがうちのこの対戦相手のお母様、随分私なのね。そんなわけないだろ。私あの子のひひばあちゃんだよ。 딱 봐도 베지터 부르마 가족의 후손들. 트랭크스 소노천의 소년부를 보는 듯한 대결. お前結構やるじゃねえか。俺に本気を出させたのはお前が初めてだぜ。 나는 僕だって。 그렇게 둘의 대결 중에 관중석에 보인 소노공. 팡이 와보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렇게 손오공의 모습을 끝으로 드래곤볼 GT는 끝이 납니다. 잠시 손오공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인 이 소년의 과거 이야기를 해보자면 100년이란 시간이 흘러 그때의 전사들은 모두 고인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건 팡 한 명뿐. 손오공의 무덤까지 있습니다. 할머니가 되었지만 손자에게 수련을 시켜주는 팡 할머니. 딱히 재능은 없어 보입니다. 이카이? 오마이노 고센조노 고쿠 오지이찬와네 소리야 쥐어갔단다요? 평생을 수련만한 손오공과 비교하다니. 손나 고쿠 오지이찬노 시손난다요? 오마이니와 스고이 치카라가 알하즈난다. 팡바짱 카와이토. 닮은 건 식성뿐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곳은 사탄시티의 학교. 외관이 달라졌지만 마크를 보니 손오반의 모교인 것 같습니다. 손오공 주니어가 다니고 있습니다. 사이어인 후손인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이요. 그를 괴롭히는 팍과 친구들. 오레타치 시텐다소. 오마이가 판바산토 아야시기나 독군 시텐노. 알면서 왜 건드리냐.
그렇게 아끼는 물건을 뺏겨버립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털리고 와서 심기가 불편한 팡할머니. 머니 머니! 아이들아 주인다제? 아무것도라 고템판이 사라져요! 상타이 지다시! 그때 쓰러지는 팡! 나이가 있어 병에 걸린 듯 합니다. 온도지요 그나때 파크터지 난가 간단히 안스케테야로가라사 다가라 갱킨난테요 반바지야! 이까이? 오마에와 특별한 고도모난다. 오마에와네 そっくりなんだ 何もかも あの悟空おじいちゃんと だから私が名付けたんだ 孫悟空ってね やめてよ 僕そんな強くないよ バンバージャンがそばいてくれないとダメなんだよ 팡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줍니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팡. 이 상황이 어린 나이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 집에 걸려있던 옛 사진을 보게 되는데 손오공은 팡이 해줬던 드래곤볼의 얘기를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보다 게임이 재밌는 어린이였을 뿐. 드래곤볼... 소다. 드래곤볼의 힘이라면 팡바아짱 助かるかもしれない. 그렇게 파우즈 산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팡과 친구들에게 걸려버립니다. 파우즈야마? 오마이 바카잖네 너? 파우즈야마니야 옷간의 바게모노가 쓴다는데 유명자니까. 열받은 손오공은 뒷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지나갑니다. 운 좋게 히치하이킹의 성공 한 줄 알았지만 짐을 털려버립니다. 그때 또다시 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팍, 거기서 뭐를 하고 있었어? 뭐를 하고 있었어? 학교 가도 재미없네요. 너와 파우즈야마에 가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나와 함께? 너가 파우즈야마의 바게몬에 먹힐 곳도 한번 봐보려고. 알고 보니 츤데레의 팍이었습니다. 팍은 마트도 득지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파우즈산 입구에 도착합니다. 팡이 아파서 드래곤볼을 찾는 거라고 말해주는 손오공. 알고 보니 팡은 팡에게 혼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뺏었던 샤프도 돌려줍니다. 그때 짐승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누군가 구해줍니다. 자신의 집까지 초대해 음식까지 대접해주는 은인. 하지만 꼬마들을 먹기 위해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꼬마들. 손오공이 잡혀버립니다. 무의식적으로 반격을 하게 되고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아노 오바상가 파우즈야마노 바게몬 다타노가. 그때 다리를 건너려다 빠진 손오공. 팍은 손오공을 구하려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친구 잃은 슬픔에도 밥은 먹어야겠고 도망치는 곰 한 마리와 파우즈산의 괴물 일행기 한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도망치는 손오공. 하지만 두고 온 아기 곰이 신경 쓰입니다. 결국 무서움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쫓아내는데 성공. 그렇게 곰과 친해지고 아빠 곰까지 합세해 파워즈산을 안내해줍니다. 아! 아따! 아래다! 다리가 반바짱을 잇겠다! 고고지이짱을 지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괴물 3인방. 와레고소와 파워즈야마는 우시 요마오다. 설상가상 요마왕이라는 놈까지 나타납니다. 아빠 곰이 덤벼보지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아빠 곰을 죽이려는 찰나 야매라! 초사연이 된 손오공 요마왕을 혼내줍니다. 파우즈산 서열 정리 완료. 나머지 놈들도 도망가고 그렇게 잠시 기절하는 손오공. 소카, 君たちが やっつけてくれたんだね. 아리가또. 파우즈산 대장이 되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드디어 손오공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사성구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성구 하나만으로 실용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진짜 손오공이 나타납니다. 후손한테까지 두근거리는 손오공. 오메와오라노마고노코도모노소노마타마고노마고노코도토니카쿠오메와손고쿠다카나. 그때 비행기가 도착하는데 팡과 팍이 함께 타 있습니다. 나 부지다탄다. 드래곤볼이가 내가이오 가나에테 그랬단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손오공. 나보다 내서
ラゴンボールじゃねえ。みんなおめえの勇気のおかげだ。頑張れよ、孫悟空。그렇게사선구를챙겨가는孙悟空。頑張るから、見ててね、悟空おじいちゃん。그렇게드래곤볼 GT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